영혼아 아무도 좀 바꿀 필요 없이 예쁘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만약 행복하면 돼 걱정 없이 부족 한 종류 뭐지 자기 없기 거울 대신 그냥 내 눈 붙지 바라봐 겨울 대신 내 등 위에 올라타봐 아무리 널 뜨고 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날 하는 난 예쁜 눈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지금처럼 만만만만만만 잊어주면 난난난난난 나랑 게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만만만만만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마 이대로 지금 이대로 다 그대로 믿어도 돼 모든 걱정 100% 다 지워도 돼 하늘이 널 뜨고 봐도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네가 날 하는 난 예쁜 그분이 어딘지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난 지금처럼 만만만만만만 있어주면 난난난난난 없으니 넌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아무 걱정 맘맘맘맘맘맘 너의 모든 게 다다다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맘맘맘맘맘 이대로 지금 이대로 지긋지긋한 찬의 거주원 눈부시게 빛나 빛음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re the only one 오게 지긋지긋한 찬의 거주원 눈부시게 빛나 빛음이 없지 넌 내 눈에 얼마나 예쁜지 I want you 지금 이대로 you're the only one 맘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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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바다 다 좋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갓세븐의 무대였습니다. 너무 멋있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슈퍼주의 키스터 라디오에 갓세븐이 나왔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둘, 셋, 커맨게는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카메라 마사지예요. 자, 우리 한 분 한 분 재생긴 사람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제이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인 잘생겼나봐요. 아, 아니, 잘생겼어요. 아니, 아니. 잘생기고 싶어서. 아,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저도,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재입니다. 영재씨. 안녕하세요. 갓세븐 마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주니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요. 저 못생겼어요. 그러면 너가 맨 마지막 하고.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막내 유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제일 못생긴 멤버 뱀뱀입니다. 네, 잘생겼죠? 아니에요. 뭘 잘생겼어요. 네,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뱀뱀씨까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또 새 앨범이 나왔죠? 맞아요. 네. 네. 야, 더 멋있어지고. 우리 뱀뱀 씨는 또 슈키라에서 고정 게스트로. 그니까요. 옛날에 그, Language and the City 였는데. 맞아요. 좀 없앴어요. 예. 오늘 또 인천공항에 네. 나와 계시는데,
또 이천 국제공항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갓세븐도. 아, 네네. 저희가 해외 스케줄 갈 때마다 네 이용하죠. 예, 네. 많이 이용하는데 공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뱀뱀. 아, 왜 또 저요? 맨날. 저희는 그 공항에서 항상 런웨이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아, 패션쇼를 혼자서. 뱀뱀이라고. 자, 그러면 아, 여기서 런웨이 한번. 어, 아니에요. Let's go, let's go. 자, 저, 이쪽부터 아니, 해가지고. 진짜 그런... 저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혹시? 자,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비트박스 그 카메라 다 준비했어요.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잭슨 여기 없어요, 오늘. 아, 잭슨 여기 괜찮습니다. 아쉽게도. 자, BGM. 네. 영재씨, BGM, BGM. 시작. 일단 차를 내려야 돼요. 예. 차를 내리고. 아. 에. 아, 모르겠어요. 야, 다 해놓고 모르겠네. 다 해놓고. 아, 보통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세로로 가는데, 뱀뱀은 가로 스타일로, 네, 런웨이를 했습니다. 예. 야, 아니, 해외에 가면 또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 영어로. 검은 길이 갔으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니, 괜찮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마크씨 하세요, 네. 오케이, hi everybody, we're GOT7. Thank you. 아, 태국어로. 태국어, 아. สวัสดีครับก็วันนี้มาออกรายการของพี่เดี๋ยวอีกรอบนึงนะครับผมก็รู้สึกดีมากๆเลยนะครับฟังกันเยอะๆนะครับมาครั้งชุมกงมาชุมกงยองเจสซี่คือมุกโป้เนี่ยอันนี้ฮัลโหลชิมิก้า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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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분이 꽉꽉 채워주니까 잭슨 씨가 없는지 몰랐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잭슨이 네, 합니다. 아, 이 라디오 들으면 되게 서운해야겠다. 그러니까. 예. 네. 어쨌든 다음에는 또 잭슨 씨랑 네. 함께 와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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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에서도 정말 슈키라를 즐겨 들으신대요. 예. 하라다 시즈카 씨가 오. 어디 계신가요? 하라다 시즈카 상. 저쪽에.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본 고베에서 하라다 시즈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네. 우리 가세븐 처음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요? 두 명 있는데, 뱀뱀이랑 진영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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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이랑 주니어씨?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사랑해요. 아니. 좋아한다고. 아, 좋아한다고. 아,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한국에 여행하러 온 거예요? 아, 아니요. 저 유학하고 있어요. 유학. 네. 그래서 한국어 잘하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오. 예.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술 아예 못했는데. 처음에는 네. 술을 잘 못했는데. 예. 소주니까. 네. 여기서 술 차리를 많이 해서 지금은 술 소주 한두 병을 혼자 마시는 와,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소주 여자가? 한두 병 마시는 거면 이제 한국인 예,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제일 못 마시는 분 누군가요? 가세븐에서. 아직 미성년자가 두 명 있어서. 저랑 네, 비교하면 거예요. 성인 중에? 네, 마크, 제일 못 마크 마시는 씨. 사람. 막형? 아니, 막형? 예,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친구가 제일 잭슨 형이 생각보다 못 마셔요. 힘들어요. 잭슨 씨보다 네. 더 잘 마실 것 같은 느낌.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네. 제일 좋아요? 사람이 따뜻한 거? 네, 마음이 따뜻한 거. 네. 어제도 우체국에 갔는데 제가 모기에 물렸어요. 예. 그랬더니 직원 아주머니가 여기에 다가와서 약을 발라줬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따뜻하지. 갑자기? 네네네. 갑자기 와서 막. 예. 되게 인정이 많으신 분이었는. 예. 뱀뱀 알겠지? 한국 되게 따뜻해. 알아요. 저도 한국 좋아요. 한국 배달 진짜 짠 거 같아요. 한국 여행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디 가보셨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부산에 가서. 부산? 네네. 그때 부산 내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바닷가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또 부산까지 가신. 시즈카 씨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아예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 갓세븐을 모셔놓고 네. 노래 한 곡만 듣기에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예, 다음 곡도 준비를 하셨죠? 네, 준비했죠. 당연히. 네, 저희가 한 곡만 하고 가기에 좀 아쉬워서 네, 저희 미니 앨범 3집에
네, 타이틀곡 하지하지만 정규 앨범 아 정규 앨범 1집이군요. 그렇군요. 네, 틀렸네요. 네. 네, 저희 정규도 냈습니다. 네, 정규 앨범 1집 타이틀곡 아, 좋은 지적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하지하지마라는 곡인데요. 네. 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하지하지마를 끝으로 갓세븐도 그리고 저희 슈키라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갓세븐의 활동 계획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저희 갓세븐 딱좋아로 컴백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딱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로 좋은 퍼포먼스로 앞으로 더 멋있게 잘 활동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네, 우리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갓세븐의 하지하지마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달콤하다. 하지마, 하지하지하지 하지마. 잭슨 안겨라. 그때마다 미칠 것 같아. 네 눈을 보면 살짝 웃어주면 달려가서 널 내버릴 것만 같아. 하지마, 하지하지하지 하지마. 아직은 아니랍니까 쇼윈도우 앞에 달라붙어 바라보고 있는 아이처럼 그리워하며 눈을 감고 있어 네가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지 모르는지 해봐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검은도 이런 구분이 없단 말인지 너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인내심의 한계 가지면서 다르지 예쁘면 몰라 그렇게 예쁘게 생겨갖고 안 웃으면 몰라 생글생글 미소로 나가고 놀아 미치게 쏟아 버리게 쏟아 매일 만나는 듯 차라리 안 보면 몰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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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들을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네 눈을 보면 너는 나를 친구라고 하면서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내 팔자를 끼고 걸어 미치겠어 난 심장은 빨리 뛰고 얼굴은 자꾸 빨개지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이젠 너무나 힘들어 yeah 너는 내 맘에 아니 모르니 남자를 고르대 원래 이리 시간이 걸리니 이만하면 나 있잖아 왜 유난히 이러니 내가 너의 이상형을 그렇게 많이 타느니